제일 편리한 디귿자형 주방 동선 나오고요. 아일랜드 테이블까지 있어서 식탁은 필요가 없습니다. 주방의 폭이 2m가 넘으니까 너무 좋죠. 보조 싱크가 포함되어 있는 보조 주방이 있고요. 총 10분 선착순에 한해서 세탁기 건조기 무상 옵션으로 드립니다. 우리 집에서 제일 작은 방 크기가 3m. 4m가 훨씬 넘는 두 번째 방인데 안에 드레스룸 공간 따로 있어요. 일반적인 욕실 불편하죠? 욕조 없으면 불편해요. 방들 사이즈도 좋고요. 안방의 길이는 무려 5m가 훨씬 넘는데 안쪽에 드레스룸 공간까지 있고 슬라이딩 도어까지 설치. 거실의 양면을 벽체로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양창인데 통 양창입니다. 우리 집에 이사 오시면요, 전세대 필로티 주차장 쓰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더울 때 필로티 주차장 아니었으면 큰일 났다. 직구할 때 나마 TV, 직구할 때 나마 TV, 직구할 때 나마 TV 하마 TV. 집에 대한 모든 정보 하마 TV. 우리 집을 찾아줘요 하마 TV. 왕테라스 복층 빌라 하마 TV. 신축 빌라 전원주택. . 구독자님들, 상지석동에서 드디어 39평형 포럼 현장 탄생했어요. 여기 전실부터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바닥에 헥사곤 타일 시공되어 있고요. 벽면에 6칸짜리 신발장 들어가 있는데 친절하게, 너무 친절하다. 손잡이가 있어서. 손잡이가 다 있네. 네. 그리고 이게 도장 제품으로 시공이 되어 있어서 오래 유지 관리도 편리하다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이렇게 꽃을 놓을 수 있는 수납 공간들도 중간에 있죠.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안쪽에 추가적으로 이번에는 키 큰 장으로 총 3칸으로 신발장이 더 들어가 있어요. 의외로 구독자님들이 신발이 많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 정도까지 필요하신 거예요? 그럼요. 이제 4인 가족, 아이까지 데리고 있는 분들은요. 뭐 슬리퍼부터 시작해서 구두, 부츠 엄청 많아요.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다. 안쪽에 어떤 공간이 있습니까? 약간의 팬트리 수납장으로 쓸 수 있는 여분 공간이 있어요. 아, 여기는 전시부터 수납 맛집인데요? 야, 거울까지 달려있고요. 이 안쪽으로 자전거, 킥보드, 유모차, 골프백 조금 더 놓을 수 있잖아요. 전실 공간 너무 활용성이 좋은 집이에요. 안에 들어가 보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 그리고 여기 중문이 스윙도어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쇼핑백 들고 쭉 열고 밀고 들어오실 수 있는 거 아시죠? 복도식 구성으로 방이 모두 4개 현장이에요. 입구에 있는 방이 2개, 그리고 욕실, 그리고 뒤편으로 방이 또 있는 그런 곳인데요. 바닥에는 폴리싱 타일로 시공을 해놨고 벽면까지도 전체 화이트톤. 밝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현장이에요. 기존의 30평대 중형집에서 조금 답답함을 느끼셨다? 그러시면 39평형 타입으로 오십시오. 4번 방부터 보시죠. 이번에는요, 실내 크기가 많이 커졌는데 방 크기도 많이 확장이 됐어요. 방이 4개인 집인데 방들이 제일 작은 방이 3m, 2m90이면 작은 방 아니죠? 시스템 에어컨도 들어가 있고요. 바닥에 강마루 시공까지 해놨어요. 이 상태면 이쪽 라인에다가 옷장이나 붙박이장 따로 설치하셔도 괜찮아요. 벽면에는 웨이스 코팅 마무리가 되어 있네요. 이 맞은편에 있는 3번 방도 보시죠. 아까 그 방이 제일 작은 방 맞네요. 여기 세로 길이가요, 4m가 되고요. 와. 들어보세요. 여기 안쪽에 드레스룸 공간 따로 있는데요. 벽은 나중에 벽체나 문이나 이렇게 다셔도 되겠지만 아쿠아 유리로 시공을 해서 약간의 이렇게 막아놨어요. 그리고 시스템 선반으로 기역자로 만들어놨고요. 세로폭이 4m, 가로폭은 3m 30이니까 꽤 길쭉하고 넉넉한 방이죠. 침대랑 책상 넣고 하면은 오케이, 땡큐예요. 맞은편에 있는 욕실 볼게요. 욕실이 또 잘 나왔죠. 세면대 변기가 따로 나와 있고요. 대형 사이즈의 거울이 부착이 되어 있고요. 뒤편에 욕조가 있는데 매번 이 현장은 1차에서도 이런 구성으로 뒤편에 욕조를 설치를 해놨고요. 2차 분양할 때도 이렇게 따로 해놨어요. 해바라기 수정까지 있기 때문에 문을 닫기만 하시면요, 활용성이 넓은 메인 욕실이에요. 그냥 복도 자체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겠지만 추가적인 목공을 제작을 해서 도장 제품으로 문을 달아서요, 수납을 또 만들 수 있게 강화 유리 선반을 대서 수납으로 여러 공간들을 또 마무리를 해놨어요. 계속 들어와 보시죠. 이제 보실 방이 두 번째 방입니다. 2번 방이 3m 10에 3m 30이니까요. 서울에 있는 안방들이 4번 방, 3번 방, 2번 방 모두 그렇게 나열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방도 작지 않아요. 이 현장을 직접 와서 보신 분들이 빌라인데 왜 이렇게 방이 커? 방이 4개짜리면 보통 방 하나는 많이 작은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니에요. 전체 다 큽니다. 시스템 에어컨 역시 들어가 있고요. 바로 나오자마자 주방을 만날 수가 있어요.
주방이 이 폭이 워낙 여유있게 널찍하게 나왔어요. 아일랜드 상판은요 멀바우 소재로 마무리를 해놨고 아래쪽은 도장으로 화이트톤으로 설치를 해놨고요. 식탁등도 예쁘게 들어가 있죠. 주방이 유독 넓은데 식탁을 추가로 연결해서 쓰실 필요가 없게 만들어놨어요. 이쪽 라인은 식탁 공간으로 이용하시면 돼요. 4인용 정도는 충분히 식사하실 수 있고 커피 테이블로 이용하시기가 괜찮고 빅사이즈 싱크볼이 아예 매립이 되어 있어서 대면형으로 주방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코브라 수정까지 들어가 있고 식기 건조대 삼성 인덕션 제품 3구짜리 들어가 있고요. 하치후드 양방향으로 두 개로 들어간 강력한 흡입력을 갖고 있는 제품 설치되어 있어요. 비스포크의 김치냉장고 상아색 톤으로 만들어놨고 양문형 냉장고도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나서도 동선이 되게 여유 있죠. 이 폭이 1m 60 정도 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해서 뭐 냉장고에서 뭐 좀 꺼내가고 같이 주방 살림 도와주고 이렇게 하기 아주 적합해요. 밥솥 넣는 공간, 뭐 광파 오븐이라던가 이런 것들 넣을 수 있는 여유 공간들이 추가 수납들이 좀 있긴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가면 다용도실 공간이 워낙 또 잘 만들어놨어요. 삼성의 세탁기 건조기 옵션 들어가 있고요. 보조 주방도 마련을 해놨고 가벼운 빨래를 손빨래를 하실 수 있도록 여기 설치가 또 되어 있고 아래에도 하부장이 세 칸이 들어가 있어요. 단차 지공을 해놨기 때문에 위쪽 라인에는 이렇게 세탁기 건조기를 올려놓고 귀드라미 1등급 보일러 설치를 해놨어요. 층고도 높고요. 문 닫으면 다용도실 전혀 느낌 안 나는 공간이죠. 맞은편 안방 이제 보시죠. 벽돌 시공해놨습니다. 아 이거 파벽돌로 해놓은 거예요 지금? 잘 해놨네요. 속았죠? 이거 벽지예요. 아. 그리고 중간에 양창 구조로 또 만들어놨고요. 벽등 들어가 있고요. 에어컨은 딱 이 라인에 간접 조명하고 메인 조명까지 많이 조명적인 부분 포함해서 많이 포인트를 둔 안방이고요. 여기 안방이 길이가 4m 70이 훨씬 넘어요. 드레스룸 안쪽에서 재면 준 5m 이상이 넘는 곳이거든요. 폭은 3m 30 정도 나오니까 보통 생각하시는 넉넉한 안방 그 폭을 자랑하는 곳이 맞아요. 이쪽 라인에다가 침대 하나 크게 놓으시면 양창 구조로 여기 블라인드 하나 설치하시면 되게 예쁜 안방을 연출하실 수 있겠고요. 1인용 소파라던가 의자 이런 것들 더 놓으실 수 있어요. 드레스룸이 따로 있다는 게 참 좋은데 아쿠아 유리 시공을 해놨고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막아놓으면 참 예쁘네요. 오, 유압식으로 설치를 해놨어요. U자형 패턴으로 드레스룸 행거가 들어가 있고 정중앙에 쓰시기 편하도록 손잡이가 달린 수납 공간들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저 정도 크기면은 옷장 따로 설치하시고 드레스룸 행거까지 있으면 이 안방에는 수납이 진짜 완벽하게 많이 되는 구조예요. 안방 욕실을 안 갔어요. 안방 욕... 왜 안 넣는지 왜 안 넣는지 알아? 왜요? 더위 먹었어. 이보다 더 더울 순 없다. 수납 공간 들어가 있고 휴지를 누가 이렇게 한 20개씩 넣어놨어? 왜 이렇게 많이 넣어놨어? 많이 쓰라고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코너 선반 하나 넣어놨고요. 변기랑 세면대 아주 큰 사이즈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딱 필요한 만큼 요소요소 잘 넣어놨어요. 방들이 작은 것 같긴 한데 방이 너무 크다 보니까 방들은 또 너무 키워놨고 주방도 키워놨고 작은 공간이 없어요. 39평 중에서 정말 시원하게 누리실 수 있는 거실 보여드릴게요. 거실 유독 큰데 4m 50 정도 되는 폭을 자랑하고요. 보시면은 우물형 천장 구현해놨죠. 주방까지 계속 다 연결해놨고요. 간접등 들어가 있죠. 매립 조명 들어가 있죠. 여기 TV열은 이태리산 레그노 타일 시공을 해놨네요. 이쪽은 TV홀로 쓰셔도 되고 소파홀로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TV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4인용 소파 놓으시면 딱 맞는데 이쪽에다 보조 스툴 같은 걸 설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독자님들 오늘 제가 보여드린 집은요 파주 상지석동에 위치한 5개동 40세대로 이루어진 대단지 신축 빌라 현장이에요. 뒤편으로 숲세권 현장이고요. 우리 집마다 1층에는 초대형 테라스를 보유하고 있는 완전 테라스 맛집이에요. 이 현장에는요 최소형 평형이 35평형, 37, 39, 무려 43평형 타입까지 있습니다. 43평형 빌라로 만나기 좀 어려운 크기죠? 제가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촬영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 현장에서 야당역까지 자차로 5분, 운정역까지 3분 소요되고 있고요. 마을버스 정류장까지 도보 한 2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 마을버스를 타시고 한 8분 정도 소요되면 운정역에 또 도착을 하세요. 이 현장의 분양가 말씀드릴게요. 제일 작은 타입은 3억대부터 시작을 하고요. 제가 오늘 촬영한 39평형 타입은 4억대 예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입주금은 6,500만 원 예상해 주세요. 실입주금은 개인의 소득과 신용별로 차등폭이 좀 있어요. 그래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우선 대표번호로 연락 주신 다음에 저랑 한번 상담해 보시도록 할게요.
이사 시즌 다가오고 있습니다. 테라스로 오고 싶은 분들이 많이 문의를 주고 계신데요. 이 집은 정말 실내 면적도 너무 크고 외부 테라스도 실내 면적의 절반 이상 정도 될 정도로 아주 큰 초대형 단지예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집을 사실 수도 있고 못 사실 수도 있는 게 요즘 시대인데요. 하마TV 꼼장어를 만나서 집 한번 사시죠. 저랑 같이 집 보러 한번 오세요. 지금까지 하마TV의 꼼장어였습니다. 꼼!